지금 현재 건설노조 분신의 신분이 우리 사무실이 바로 한강성심병원이고 2004년도에 내가 분신했다가 여기서 1년 치료를 받고 나온 곳이에요. 공교롭게도 서울의 소리 사무실이 이 한강성심병원 바로 건너편입니다. 그리고 이 한강성심병원은 예전에 저희 서울의 소리 백은종 추심 대표님께서 노무현 탄핵 당시 분신을 하셨을 때 이 병원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으신 곳이거든요. 이 병원으로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분신을 하셔서 오신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데 결국엔 또 일어나게 됐네요. 그분이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명복을 빌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 봐 설명을 해드리면 조합원들이 직장을 못 가지면 밥을 못 먹고 살면 조합원들을 어디 현장이라도 그러죠. 가서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 조합원 좀 취직시켜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건설노조는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가 많아서 건설 일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건설 현장에 가서 취업 좀 해달라고 이 얘기했는데 그걸 윤석열은 전부 공갈 협박으로 잡아서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 네 사람 고정영장 신청했는데 네 사람 유서에 보니까 내가 차라리 투쟁하다가 어찌 집시법이나 집회하다가 뭐 기물을 때려 부신 이런 양심범으로 이렇게 구속된다면 명예롭게도 하겠는데 내가 무슨 공갈 협박 사기죄로 했다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고 아까 오후 한 서너 시경에 운명을 달리하셨으니까 아직 소식 모르시는 분은 함께 명복을 빌어주시고 4일날 내일 모레 용산에서 민주노총이 총집결해서 윤석열 이제 퇴진운동으로 나가겠다고 결의가 됐대요. 근데 지금 뭐 민주노총이 상당히 위원장이 좀 온건파라 투쟁을 안는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뭐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윤석열한테 뭘 기대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. 미친놈한테 뭘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우리 촛불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아니면 타도 투쟁에 나서서 빨리 윤석열을 몰아내야 노동자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사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.